요즘 아침마당의 무대에서는 황기순이 눈에 보이지 않아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김혜영과 함께 무려 5년 이상 동안 단정하고 깔끔한 매력으로 자리를 지키던 김재원 아나운서와 익살과 웃음을 주던 황기순의 조합은 찰떡궁합으로 손꼽혔는데요. 지금은 자리에 이호섭이 대신하여 점잖지만 하고 있어서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황기순이 갑작스런 하차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청자들은 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당은 대한민국 주부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방송인이라면 누구나 출연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황기순이 프로그램을 갑자기 하차하게 된 비화에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그의 삶을 살아온 경험과 아침마당 제작진의 스타일을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황기순은 대전 출신으로 원래 서울에는 연예 활동을 위한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참가한 개그 콘테스트에서 금상을 받아 개그맨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며 유명세를 얻고 그의 인기는 87년에는 첸이다 라는 유행어까지 전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고정으로 코미디 프로그램 4개와 쇼 오락 프로그램 2~3개를 병행하며 광고 촬영과 외국 공연까지 소화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에도 녹화와 연습으로 연속되는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쁜 일정과 연예 활동으로 인해 황기순은 어쩌면 피로와 스트레스로 지쳐서 아침마당에서 하차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침마당의 제작진이 그동안 프로그램을 어떤 스타일로 이끌어왔는지, 그리고 황기순의 일정과 피로를 고려하여 하차를 결정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황기순의 프로그램 하차 비화와 아침마당 제작진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황기순은 한 가지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인들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가족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해야 하거나 돌잔치나 집들이를 하면 황기순은 꼭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로를 전하고 축하를 표하면서도 그의 내면에는 도박을 즐기기 위한 기회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쁘게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석이 점점 반복되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박인 것이 분명했지만 황기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박이 그저 재미있는 놀이이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자기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눈물로 만류를 하기도 했지만 황기순은 그런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박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박 중독으로 인해 금액이 커지면서 재정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돈에 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황기순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영 미숙으로 인해 더 많은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방송일을 다시 시작하며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도박 중독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카지노에 가면 큰 돈을 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여러 차례 필리핀으로 들락날락하며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빌린 돈마저 잃게 되고 빚이 점점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필리핀에 가면 안 돼, 황기순이 너희만 이러면 안 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벌써 필리핀 행비행기에 몸이 실어져 있을 정도로 이성을 잃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6번째 필리핀에 들어가 있던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화를 한 통 받게 되는데 여보세요 소리를 하는 순간에 첫마디가 뉴스에 났다 해외 원정 도중인 황기순이라는 이야기였고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는데도 그는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가로막힌 것처럼 갑갑해졌다고 합니다. 그 시간 이후 경찰이 문을 열고 뛰어들어올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겨버린 황기순은 결국 가방을 들고 호텔을 도망쳐 나와 필리핀에서의 도피 생활에 빠지게 되는데 부피가 시작되니까 무일푼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외로움이었는데 말할 대상이 없으니 정말 힘들었고 또한 배고픔까지 겹쳐 견디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디 혹시라도 남들이 알아볼까봐 교민들이 알아보면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는 수염과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밖으로 나가면 모자를 푹 쓴 채로 그렇게 추한 모습을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결국 아 나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죽어라 라고 자신을 자꾸 세뇌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죽는 길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도 하지만 황기순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콜레트콜로 점원님께 전화를 드리게 됩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의 기순나 아가 하는 첫마디를 듣자 황기순은 울지 않으려고 수도 없이 다짐을 하고 이르락 울고 소화기를 들면서 덤마 괜찮아요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황기순이 말문을 열기 어려워 어머니께서 먼저 아가 죽으면 안 돼 엄마 절대 안 죽어요 엄마 지금 건강해요 세상 사람들이 기순이를 손가락질하는 걸 봐봐요 엄마가 다 받아줄 거예요 엄마는 우리 기순이 절대 안 미워해요 기순나 아침에는 꼭 와서 네가 밥 먹어야 돼요 엄마는 너를 만나는 날까지 못 죽어요 힘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듣고 황기순은 전화비 때문에 전화를 끊자마자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기순은 어머니의 애타는 목소리를 듣고 매우 고민하였습니다. 자신이 죽게 되면 어머니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지 생각하며 자살을 시도하지만 결국 그 생각을 떨쳐내고 견뎌내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리워지고 돈이 필요해지면서 김정열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김정열은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황기순아 만나기 위해 돈과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모아서 한국으로 갑니다. 황기순은 체포를 당하게 되지만 결국 어머니를 안아야겠다는 강한 마음으로 풀려납니다. 어머니를 만나니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어 마비와 경련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노력으로도 주름을 펴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황기순은 어머니를 위해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수입을 얻어 빚을 갚아야 할지 매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도 뛰어야 했던 그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섰던 첫 무대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준비를 잔뜩 하고 조명이 켜질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바람에 주절주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때 환청인지 박수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는데요. 그 박수 소리 덕분에 무사히 무대를 마친 황기순은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장부에 다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김 사장 10만원 누구는 20만원 더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30만원씩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지만 언제나 1년이 지나도 20만원, 30만원 많아도 50만원씩 밖에 갚지 못했습니다. 이걸 언제 다 갚아나갈까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자 어느 날 황기순은 얼마를 갚았나 장부를 보다가 자신이 갚은 돈이 앞으로 갚아야 할 돈보다 많아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본 자신감에 힘입어 이후로는 즐겁게 빚을 갚아나갔고 빚쟁이들이 자신에게 큰 소리를 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 매달린 결과 그 많던 빚이 결국 모두 정리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불러주는 어떤 무대라도 너무나 소중하며 황기순과 불러주는 데는 2만 원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자신을 불러주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후 황기순은 스케줄을 소화하러 여기저기를 다니며 사람들이 축하하고 악수하는데 고맙기도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미안한 감정도 있어서 뭔가를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9인 모금 공연 전국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2대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넘어가자 무려 1000대가 넘는 성과를 이룩하게 됩니다. 바쁘게 활동하면서도 황기순은 KBS 아침마당으로부터도 꾸준한 출연을 하게 되었지만 최근 결국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아침마당 제작진이 출연자들에게 냉정하기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에도 무려 18년이나 자리를 지켰던 이금희에게도 갑작스럽게 하차를 통보했을 정도로 변화를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다소 냉혹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김재원 아나운서와 김혜영을 제외한 전 출연자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개그맨 황기순은 오래된 쇼에서 출연자 교체로 어색함을 느끼지만 시청자와 제작진에게 감사하며 끝인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한다. 가정에서는 행복한 아내와 예쁜 말썽쟁이 아들을 얻었는데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아들에게도 솔직하게 대해주려 한다. 끊임없이 노력하여 가족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며 대중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한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